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왕년 친구들 같이. 자, 태성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것을 따라가는 렘넌트,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칠판에 글씨 쓸때 동안 성경책 빨리 찾으세요. 자, 바른 것을 따라가는 렘넌트라고 했습니다. 바른 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 뭐라고? 불만 있어? 불만 있어? 난 있어. 자, 준비했어요. 김지영이 준비됐어요. 우리 시우 벌써 준비를 다 했나 봐요. 아주 지금 제목도 쓰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시우. 자, 바른 것을 따라가는 렘넌트. 자,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집중해서 딱 메시지 듣고 오면 빨리 탁 끝내자.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준비됐나요? 사람 준비됐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오후 예배 끝나고 교사 모임 잠시 있어요. 참여하셔서 짧고 굵게 하고 빡 하셔서 딱 가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소년부 랩몬트들 먼저 오늘 제목에 보면은 바른 것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바른 것이 뭐냐는 거야. 우리 학교 가면 뭐 배워? 도덕 시간에 배우잖아. 뭐 착하게 살아라, 오른쪽으로 걸으세요, 계단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세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대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도덕 시간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일단 나는 도덕책과 반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르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쉬워. 예쁘게 말하고 인사 잘하고 착하게 살면 돼.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이제는 5학년, 6학년이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신 게 뭘까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네스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원네스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뭐예요, 희나? 공동체, 맞아요. 공동체. 근데 우리가 착각해. 원네스가 뭔지 착각해. 우월함하고 이시여하고 친하게 지내면 원네스라고 생각해. 내가 열받아서 화내고 싶은데 화내지 않으면 원네스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무조건 참고,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우리 다 같이 놀면서 싸우지 맙시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맨날 불렀어. 맨날 싸웠다, 근데. 자, 이게 원네스라고 착각해. 아니에요. 원네스는 그게 아니에요. 원네스는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읽어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게 집중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방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알고 집중한다. 이두 사람이 만나는 게뭔줄 알아요? 원네스예요. 그때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맞을 수가 없어. 우리 아무리 좋아, 수현 선생님이랑 전도사님하고 일 같이 많이 하는데 우리 둘이 맞을까? 달라. 수현 선생님 어제 전도사님이랑 어제도 우리가 새벽까지 일했어요. 어제 그러더라고, 밤에. 그 전도사님 좀 유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연아, 나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줘. 내가 그런 말이 각인되면 좀더 유해지지 않겠니? 얘기했는데, 우리 둘이가 맞겠니? 안 맞아. 선생님, 전도사님 볼 때, 전도사님 왜 이렇게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고 막, 왜 이렇게 좀 사람이 저렇게 성질이 저럴까? 전도사님, 수연 선생님 볼 때, 답답하네, 진짜. 우리 달라, 너무 달라.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마음을 맞추자 한다고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 맞출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 사역 하잖아. 전사님은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 다음 이런 스타일이야. 맞겠니? 안 맞아. 근데 진짜 대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이 통할 때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네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야! 네 그거 틀렸어. 야! 이렇게 살아야지. 바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옳은 말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만 얘기해주면 돼? 그냥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만나게 돼 있어.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 희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예요. 그게 안 되면 같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한다고 하지만 계속 싸워야 돼. 지금 우리 74개국 렘넌트 데이 소통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얼마 많은지 몰라. 오세아니아, 호주만 해도 7분이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손잡고 마음을 맞추자 한다고 마음이 맞춰질까? 아니야. 오세아니아 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진짜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고 그 바르게 방향을 잡을 때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네스. 비대면 시대 원네스 더 잘 돼. 비대면 시대 만나지 않는데도 같은 사명을 통하니까 되는 거야.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우리 교육자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교육자들이 그럼 곳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진짜로 전사님이 아파. 가짜로 아픈 게 아니라 수연쌤은 내가 진짜 아픈 걸 안다. 전사님 MRI부터 CT까지 다 찍었어요. 전사님 병원 가서 이렇게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다 찍고 막 왜 그러냐, 눈알이 뽑힐 것처럼 아픈 거야. 눈알이 뽑힐 것처럼 아파서 전사님 솔직히 밤에 생각했어요. 병원 가기 전날 밤. 만약에 내가 뇌종양이면 자꾸 뇌종양일 것 같은 거야. 뇌종양이면 이렇게 내 삶을 정리해야겠다. 내가 막 드라마를 보니까 뇌종양이면 나는 머리 깎고 치료받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겠다. 막 나름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막 병원에 갔는데 눈에 이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알레르기와 너무 건조가 심하게 와가지고 눈이 아프니까 머리까지 아픈 거야. 근데 큰 병원에 가니까 다 찍으니까 목도 아파. 목 디스크가 왔대. 저 목 디스크예요. 목 디스크인데 네 개 뼈가 디스크가 왔대요. 근데 이게 전사님이 기도 막 우리 진영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막 기도니 호흡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24시에 기도도 한 거 됐어요 됐어요 하면서 막 이래 했는데 의사 선생님 딱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배에 코에 힘이 없어서 척추가 나가니까 목 그다음에 목으로 신경을 타고 와갖고 눈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몸이 딱 원네스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하나가 딱 솔직히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 디스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아파요. 지금 좀 굉장히. 근데 수현 선생님도 전사한테 그러더라고. 전사님 그거 아픈 거 코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딱 하니까 몸이 원네스 돼서 지금 다 아파요. 진짜로. 그 지금 화면 이렇게 보고 수현 선생님 밤마다 이렇게 날짜 모르고 이거 보고 막 이거 하는데 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아파. 딱 이게 하나가 돼서 원네스 돼 있구나. 몸만 조금 아프고 목만 조금 아파도 아 막 여기에 신경 24시 집중돼 있어. 이걸 왜 설명했냐? 내가 어떤 방향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 후대 전도 선교로 딱 마음 맞추면 목사님, 우리 소년부, 교육국 다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크게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냐, 마음을 맞추고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 전도사님 그럼 뭐 전도사님은 저렇게 뭐 사람들한테 잘하고 뭐 그래요? 아니, 잘 못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싸우기도 해. 착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이 전도사님도 그러는 거야. 있잖아요, 전사님.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전사님 혼내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면서 화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전사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화내는 거에 아무 관심 없다.
하나님이 내가 착하게 하는지 바르게 하는 거에 관심 없다. 나쁜 짓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야. 쓰레기 막 버리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의 있게 사는 거에 관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뭐냐? 오직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에 집중하는 그거에 관심 있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집중할 때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딱 그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 바른 말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 백날 해도 안 돼. 백날 해도 안 돼. 백날 해도 안 돼. 아시겠죠? 그것을 나누는 모임이 원네스.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랩마트를 뭐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 맞아야지 하나 될 수 있어요. 소년부 봐봐. 후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이렇게 힘들고 고노역장님 이런 분도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얼마 힘든 얼마 피곤하겠니? 새벽기도 한 두 번만 나도 피곤하고 막 일 하루만 하고 와도 막 피곤해가지고 아유 아파라 WRC 한 번만 3일만 끝나도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매일 하셔. 근데도 주일날 왜 후대들 앞에? 이유가 뭐야? 알기 때문에 니네가 중요하다는 걸. 그 마음으로 중직자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하다. 오늘 서론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그리고 24시 다윗이 험난한 골짜기로 가는데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편부터 6절에 내가 갑자기 생각났다. 사막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냐?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으면 나로가 가다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다. 그 사람은 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지? 막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잖아. 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문제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 전에 행하던 대로. 근데 반드시 내 기도 속에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전사님은 불신자 친구들이랑 항상 정말 잘 놀았어. 그 전도사 되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때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자마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놀았어. 막 신나게 놀고 그랬어.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만나지더라고. 안 만나지면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전도사님 얘기했잖아. 전도사님 그 친구 애기는 이제 내년에 237 어린이집 들어가요. 237 어린이집 우리 교회 복음 육아로 나는 하겠다. 하나 서미스쿨 보내겠다.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친구들이 내가 이제 잘 생각 안 했지만 항상 내 기도 속에 있었거든. 난 한 가정을 지금 다락방 계속 월요일마다 해주고 있어요. 현장을 많이 가라. 복음을 많이 전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과 시간표에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있다? 그럼 끝. 더 이상 짜자구리 한 거에 내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 진짜로. 진짜. 자꾸 뭐 내 세상에 얘기하는 뭐 내 자존감이 어떻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계속 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저 불신자들이 만든 원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저 치유의 방법에 위로받는 거야. 기독교인인 내가.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왜 안 되냐는 거지. 왠 줄 알아요? 안 해봤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보고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 난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조이야. 넌 예배를 잘 들을 수 없어. 넌 집중할 수 없어. 넌 엄마 말을 잘 들을 수 없어. 왜? 난 안 돼.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돼.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거 하나만 찾으면 그럼 네 인생의 모든 것이 원네스 되게 돼 있어. 어디서? 24시 기도 속에서. 나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상처, 우리 가정의 문제, 어려움, 상처,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는 사실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것 발견하면 모든 것이 딱 정리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으로 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쏟아부어 주는 거야. 진짜 이게 원니스. 추성교 전도사님 하나 동생이 암 걸려서 천국 갔잖아. 상처일 수 있어 그 가정엔. 근데 본인이 동생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렘넌트라는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난 저 가정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답을 가져버렸잖아. 영적인 축복 가지면 육신적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져요. 전사님 그거를 진짜 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워요. 진짜 저런 사람은 인간 예수다. 진짜 저 사람 가끔 예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가지면 예수처럼 보여. 진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냥 한마디만 해도 성취가 되는 거야. 진짜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쉽겠니? 자 이제 본론은 5분 안에 간다. 자 본론입니다.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본론 5분 만에 간다. 자 엘리야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엘리야는 대머리였거든. 대머리 선지자야. 머리가 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하하 대머리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듯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무너뜨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 꺼져 이러는 시대. 완전히 세상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통치하는. 아합 왕이 어떻게 통치해? 아합 왕이 통치하니까 완전히 야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면 죽인다. 무너진 시대. 그때에 엘리사라는 중요한 제자가 엘리야가 말하는 복음의 언약으로 원네스 돼서 따라가요. 야 내가 있잖아 담배 펴봤는데 좋더라. 너도 담배 펴볼래? 그래 하자. 이렇게 해서 마음 맞춰서 따라가잖아.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는 정말 엘리야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때 엘리사가 아 붙잡고 따라가요. 그 원네스 팀이 돼요.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시대에 두 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언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을 절대를 아는 자라고 얘기해요. 절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도사님은 내가 생각했었을 때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난 진짜 생각한다. 전도사님 항상 질문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이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진용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게 맞을까요? 목사님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날 항상 점검해. 밖에 확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진짜 이 복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아닌데 하나님 진짜 이거 하나님 계획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항상 질문해. 난 정말로 그게 가장 바르기 때문에. 자 절대를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계획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좀 잘 안 된다. 내가 좀 이상하게 뭐 좀 약간 좀 그냥 좀 그렇다. 내가 절대 언약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장소에 있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계획이 뭡니까? 라고 늘 질문하세요. 그럼 알게 돼. 하나님이 주세요. 엘리야 엘리사가 절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아니까. 엘리사는 평상시에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평상시에 24시 복음의 원네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도 평상시에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에 대한 언약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건 완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멕시코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지금도. 근데 왜 우발도가 하나교회에 왔냐고. 우발도는 분명히 멕시코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를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교회로 오게 된 거야.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대답해. 알았어?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인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라가. 우리가 제일 못 버리는 게 뭔지 알아요? 자존심. 나도 자존심 못 버리거든. 근데 전도사님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 왜냐면 전도사님 못 됐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든데 내가 복음 그러면 내가 은혜 그 아이고 이런 말 했네. 불러라. 내가 이 복음 얘가 설명해갖고 다시 그 할게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니한테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니가 하도 은혜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아이고 니가 하도 많이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불러라 니네 집으로.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그러니까 진심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다. 왜? 복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라도 꿇어서 그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난 진짜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불신자들한테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신자가 헛소리하고 예배 안 드리는 거 못 본다. 그거는 아직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있다가 왜?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절대 언약 찾으세요. 바른 것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난 굉장히 바르게 가고 있어. 난 그래서 굉장히 당당해. 자존감이 높아. 하나님 주신 자존감. 내가 뭔가 갇혀서 공부를 잘해갖고 내가 자존감이 높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굉장히 자신 있잖아. 맞잖아. 우리 선생님도 빨리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진짜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의 것을 뭐냐? 야! 니네가 말하는 길갈, 여리고, 베델 나는 필요 없다. 어? 와우, 임태성 예배 너무 잘 듣네. 하람아, 네가 말하는 돈, 명예, 공부 잘하는 거, 친구 다 나에게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필요한 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영광과 갑절의 능력이 나는 필요하다, 진짜. 왜?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호주에 7명의 선교사님들의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은 평신도에서 사업하다가 선교사가 된 분도 있고 7명의 내용이 다 그래. 공통적으로 하나 통일된 내용이 있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올인한 거야. 이 사역에 7명이 다 똑같아. 다 떨어졌었는데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속에서 올인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라는 늘 질문 속에 있으니까 이 일곱 교회가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네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성교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잘해봐요 마음 짝짝쿵 해서 절대 하나 돼서 갈 수 없어. 우리 너무 달라. 근데 우리가 딱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진짜다. 야 나도 하는데.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니까. 전도사님 엄마조차도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커서 넌 단순 노동을 하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갔다고. 근데 봐봐, 지금도 성경구절 숫자 이런 거 잘 못해요. 오빠 성교 전도사님 알아? 오빠 27,000원 더하기 16,000원 뭐지? 계속 물어봐.
돈 계산을 못해. 사기당해도 어디 가서 사기당해도 난 몰라요. 돈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경우 많아. 어? 돈 받은 것 같은데 어? 없네? 왜 없지? 어? 없어졌나 보다. 어? 뒤집 나오고 막 모자라 살짝 그런 부분에. 근데 진짜 이거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하게 하신다니까.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지막 세 번째다. 끝이다 이제. 야 길지 않아. 내 보니까 31분 요새 이래 하더만 50분 하다가 20분이나 줄였어. 이것들아. 자, 알았어. 살리는 자. 시간 재지 마. 마음 급해지니까. 자, 살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뭐냐? 이들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돼요. 열왕기하 6장.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섭니다. 그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도단에서 기도해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병사들 다 확 해버려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갈등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내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 전사님도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지 않아. 나이 많은 50대 아저씨도 오를 수 있어. 나의 독설로. 니네는 그냥 한 주먹 걸다 한마디만 쓰러지게 할 수 있다. 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런 옳은 말들과 바른 말들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진 않아요. 절대로.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었겠니 내가. 절대 그런 말들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존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 웬 줄 알아요? 아 솔직히 좀 짜증날 때도 있어. 아 진짜 씨. 어? 이럴 때도 있어. 근데 100% 따라간다. 왜? 그분이 바른 것을 전달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거. 단 한 번도 인본적으로 나에게 말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존사님 친구들도 물어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면 돼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역사를 몰아가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은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힘이 시공간, 보좌, 2, 3, 7 나라의 빛이 되어서 끝. 아셨죠? 이번 한 주간도 24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4시. 우리 정수 엄마가 존사님한테 연락 왔어요. 존사님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 수첩은 전날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좋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지금 예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나도 그렇더라고.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아 뭐 코로나인데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뭐 줌 끄고 딴짓해도 아무도 몰라. 집에 가서 하나하나 내가 다 확인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자 근데 그렇지? 이거 뭐 코로나니까 아 훈련도 못해. 코로나니까 아 교회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지라는 우리 안의 생각들이 너무 오래돼서 있어. 우리가 지금 예배 코로나 처음에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존사님 막 강단에서 울고 막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랬는데 지금은 아 뭐 코로나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가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이 비대면으로 훈련들도 랜선으로 지금 훈련들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소년부도 어떻게 랜선으로 훈련받고 아이들 관리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바른 것을 따라가고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들 바른 말 하세요. 랩런트들이 바른 말 하면 진려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말을 랩런트들한테 하세요. 그게 그 아이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그 아이의 삶이 사는 길이에요. 하은아, 네 왜 이런 막 찢어진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보기 안 좋아. 이런 바른 말이 아니라 하은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니? 다른 말 하세요.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